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꽃 스탬프를 만들어 볼 건데요. 프로크리에이트 아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스탬프라든지 패턴은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은 저작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만의 꽃 스탬프를 만들어 볼 거예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너비와 높이는 1000픽셀, DPI는 300, 색상은 RGB로 해서 만들어 줄게요. 제목은 꽃 스탬프. 동작에 사진 삽입하기를 선택해서 저작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운받은 사진을 열고 캔버스 사이즈에 맞게 균등으로 선택을 해서 크기를 조정해 주세요. 사진 레이어 위에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사진 레이어에 N을 눌러서 불투명도를 한 50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브러쉬는 서예에 모노라인을 사용할 건데요. 복제를 먼저 해주시고 이름을 꽃 스탬프로 바꿀게요. 일반에 크기 제한의 최대는 최대로 해주시고요. 불투명도 제한의 최소는 이렇게 최대로 올려주세요. 펜슬에 압력의 크기는 최대로, 불투명도를 최대로 올려주세요. 선의 간격은 5% 정도로 바꿔주시고요. 유선형은 90% 정도로 할게요. 지금 만든 이 브러쉬로 그림을 그릴 건데요. 색은 이렇게 두 번 따닥 누르면 화이트가 선택이 되고요. 흰색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만든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브러쉬의 사이즈와 불투명도는 여기서 조절을 하는 건데 불투명도는 최대로 할 거고 사이즈는 한 2% 정도로 할게요. 이제 따라 그려주시면 돼요. 꽃은 자연물이어서 선이 구불구불해도 자연스러워서 좋고요. 선의 굵기 차이를 쉽게 주는 방법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필압을 약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내는 게 쉽더라고요. 연습하면 금방 잘하실 수 있으니까 화이팅! 일단 브러쉬에 방금 만든 브러쉬를 들어가서 일반에 최소값을 좀 더 줄여 주실게요. 그리고 약하게 시작해서 강으로 끝나게, 약하게 시작해서 강으로 끝나게, 얇은 선으로 시작해서 두꺼워지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다 그리셨다면 사진 레이어의 눈을 꺼주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배경 색상을 블랙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가 그린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우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마음에 들어서 수정을 안 해도 된다면 배경 색상을 꺼주시고 동작에 가셔서 추가에 캔버스 복사를 해줄게요. 그리고 갤러리로 나가서 캔버스 하나를 다시 만들어 줄게요. 스크린 크기로 만들게요. 그리고 브러쉬에 들어가서 이 앞부분을 살짝 내려주면 플러스 버튼이 생기는데 이걸 누르면 브러쉬 세트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름은 꽃 스탬프라고 써줄게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브러쉬를 만들 수 있는 건데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름을 꽃 스탬프 그리고 이 아래 모양 소스에 모양 선택이 있는데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붙여넣기라고 떠요. 붙여넣기를 클릭. 그리고 그레인 소스는 프로 라이브러리에서 질감 텍스처들 중에 블랭크를 선택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브러쉬 설정 창이 바로 뜨는데요. 여기서 선에 먼저 가셔서 얘는 도장이니까 간격을 최대로 해줄게요. 그리고 일반에 가서 도장 형식으로 미리 보기를 켜주시고요. 크기를 최대값을 한 400% 정도로 해주시고요. 최소를 한 30% 정도로 해줄게요. 자,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서 색 조정도 가능하겠죠? 다른 색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크기 조절도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불투명도 조절도 가능하니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쁜데요? 오늘 만든 이 꽃 브러쉬도 아래 설명란에 공유해 드렸으니까 필요하시면 꼭 받아가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샘플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인도 만들어 봤고 사인에 꽃을 그린 샘플도 만들어 봤고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쓰고 있는 프로필 캐릭터 사진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캘라그라피랑 꽃 그림을 한번 도장으로도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전 시간에 만든 꽃도장인데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올린 그림 영상을 보시면 그림 모퉁이 어딘가에 제 사인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매번 사인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도장을 만들어서 찍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사인 옆에다가 꽃을 그려서 도장을 만든 거거든요. 이건 제 캐릭터를 그린 거예요. 유튜브 프로필로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형광색으로 찍는 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귀엽지 않나요? 이 도장은 캘라그라피와 꽃그림을 같이 섞어서 만든 도장이에요. 이건 저번 영상에서 만든 꽃 스탬프인데요.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잘 쓰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특별한 도장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